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속 연동도 한 장에 거의 한 50만 원 정도 가는데 아, 네. 이제 태순이 하나 나올 때마다 뭐 5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와, 이 판장에 50만 원. 유쾌함을 담은 생활의 더티난 서울 라이프 TV.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산 푸르다 화원에 왔습니다. 요즘 알보, 몬스테라 알보가 재테크로도 인기가 많고 또 이렇게 반려식물로 인기가 많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 판장이 뭐 50만 원, 뭐 60만 원씩 해서 240만 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알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희귀식물들이 참 많이 있네요. 자, 오늘 특별히 제가 안 나오시려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 자, 박수. 네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식물 초보예요. 그래서 알보 잘 키우는 법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네. 다육이 같이. 예. 국민 이제 몬스테라다. 몬스테라 중에서 이제 흰색 지분이 있는 거를. 네. 알보라고 해요. 그렇죠. 하얀색이 알보. 예, 그래서 몬스테라 알보 바리에 네. 같다. 그렇군요. 네. 알보가 인기가 있는 것 중에 이유는 그 거실이나. 네. 안방, 베란다, 예. 어디서나 잘 자란다는 거. 잘 자라요? 예. 예. 그 대신 이거는 뭐 조직배양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대체해서 늘리는데 모르지 그 이 커팅을 해서 하는 삽목이라는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대량 번식이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가 가능하다 집에서도. 뭐 통상은 이런 조그만 한 장짜리를 구매해서 네. 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속 눈이라는 게 뭐죠? 여기 보면은 이제 새순이 나올 자리죠. 약간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 정도 한 장에 거의 한 50만 원 정도 가는데 눈이 새로 그 발화가 돼서 네. 이제 새순이 하나 나올 때마다 뭐 5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와, 이 판장에 50만 원. 우리 저희 네.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가 보면 뒤로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뭐 일반인들도 네. 재테크 목적으로다가 식테크라고 하죠? 네, 식테크를 해가지고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 그 지금 한 잎짜리가 뭐 이 정도가 하나 나오는데 거의 한 달에 한 장 정도. 한 달에 한 장? 나무들하고 다르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딱 재테크 용도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키우기가 쉽다. 대량 번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가격의 변동폭이 별로 없고 네. 사실 여름이 지금 약간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한 편이고 가을 겨울로 갈수록 식물의 값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집에 있으면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분위기도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정화도 되고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새순이 나오기 때문에 떨어진 가격을 해치하면서도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50만 원에 샀는데 가격이 25만 원 떨어져서 치더라도 3개, 4개, 5개 이렇게 나오면은 네. 그만큼 또 위험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장님,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보가 또 요즘에 당근에서 사기도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는지 당근에서 사기당하지 않고 잘 고르는 법. 여기 한 장짜리를 구매하실 때는 네. 반드시 그 요 눈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눈자리. 눈자리가 없는 거는 1년이 지나도 새순이 안 나옵니다. 한 장짜리를 구매하실 때 눈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다음 뿌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꼭 한번 들어보시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건 무늬가 예뻐야지 돼요. 예뻐야 돼요. 예쁜 무늬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네. 너무 파란색 지분이나 그런 흰색 지분이 많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과 흰색이 골고루 섞여 있는 산반 무늬가 네. 잎도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산반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느낌의 산반 무늬를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지인분이 누구한테 그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문가가 보니까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주의할 점 뭐 비슷한 종류가 많습니까? 네, 뭐 저 같은 전문가나 아니면 주변에 좀 잘 아시는 분한테 한번 확인을 받으실 필요는 있고요.
그 알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크림 몬스테라라고 해서 가격은 10분의 1, 5만원 장당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무늬 몬스테라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다음 여기 같이 또 옐로우 몬스테라라고 해서 아 옐로우 몬스터 요게 조금 더 비싸고요. 아 약간 노란색이 있네요. 네. 아 근데 이거 보니까 화분이 뭔가 좀 이상해요. 뭐 이렇게 물록돌록하고 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괴물 같은 네. 화분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에어포트 화분이라고 해서 에어포트 예, 옆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습니다. 뿌리도 숨을 쉬기 때문에 옆에 구멍이 있으면 통풍도 잘 되고 배수도 잘 되기 때문에 뿌리가 썩지 않고 활성화가 돼서 되게 잘 자랍니다. 일반 화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성장 속도가 빠르다. 어, 어디서 사죠? 요건 인터넷에서 팝니다. 아, 다 팔아요. 에어포트 네. 화분 치면 되나요? 예, 에어포트 화분. 아, 이게 뭐죠, 요거는? 아, 요거는 이제 그 야자봉이나 수태봉이라고 그러죠. 수태봉. 원래 몬스테라가 아. 이제 건풍성 식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해주면 얘를 타고 올라가서 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열대 정글에서도 이런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느낌으로 해줘야 좀 안정적으로 혼자 자리면 얘가 잘 못하거든요. 퍼지고. 이런 걸 해주면은 훨씬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예, 오늘 같은 이런 프리마켓이 뭐 자주 이렇게 열리나요? 네, 저희는 이제 매달 할 계획이고요. 계속적으로 신상품이라든지 더 좋은 제품을 계속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이렇게 뭐, 누구나 관심 있으면은 한번 이런 프리마켓에 오셔가지고, 그 전문가의 지금 조언도 들으시고, 뭐 어떤 상품이 좋고, 어떤 상품이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되는지 때문에 꼭 구매를 하는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데를 방문하는 것도 식물을 좀 키우는 데 굉장한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장님, 저쪽은 화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도 좀 봐도 될까요? 예, 저쪽에는 일반 관엽하고 그다음에 그 군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나중에 채널 좀 풀려주세요. 네. 네. 서울라이프TV 여러분 지금 고품격 세벌레저 TV 서울라이프TV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 득템했어요. 제가 두 배로 만들겠습니다. 감자